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지난주부터 계속 중국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움직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5일, 26일경에 이제 네. 봉쇄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백지 시위 이후에 12월 1일 날 EU 상임의장 샤를 미셸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회담하면서 그때 뭐라고 언급했냐면 즉 자기 입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네네. 그 말은 원래 중국의 기존 방역이 세 가지 축이 뭐냐면 누가 한 명 걸렸다. 그럼 그제 다 봉쇄예요. 네네. 그다음에 시설 격리. 그다음에 상시적인 PCR 검사인데 그 세 가지 축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방역 정책을 좀 완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꽉 막혀 있던 뭐 시위도 어쨌든 조금 잦아들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쪽에서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시장이 그것에 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봉쇄하다가 완화를 하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우리하고 비교해서 접종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 20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와요. 오, 네. 그리고 또 서방 쪽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백신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네 백신만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서방의 백신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비록 시진핑 국가주석 입에서 완화 조치를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좀 시장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방역 완화에 대한 코멘트들은 나오긴 하고 힌트를 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오픈했을 때 정말 방역 정책을 완화했을 때 중국 내부에서의 뭔가 위험성이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네. 그런 추이는 저희가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 뭔가 오픈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난주부터 관련 종목들을 좀 주가를 뛰어오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쪽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우리 수혜주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봐야 할 테마요. 오늘 네. 뭐 우리 시장이 이쪽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리오프닝 하면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항공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그다음에 카지노주, 여행주 이런 테마들이 아마 우리 시장을 현재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요 리오프닝 관련 테마를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리오프닝에 관련해서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 2주일 전, 지금 뭐 두 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언급이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은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게 움직이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인데 그 중에서도 현재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상승 빨간색입니다만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따라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것도 억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오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주에서 아모레퍼시픽과 그다음에 여행사에서 참 좋은 여행, 그다음에 다시 한번 화장품주에서 한국콜마요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모레퍼시픽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 뭐 대표적인 뭐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차트를 보는 분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봉상 또 주봉상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좋고요. 월봉도 지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또 한
주가의 호의적인 게 뭐냐면 국내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참 좋은 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주 중에 참 좋은 여행이요? 네. 이 종목도 제가 보는 차트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봉 차트로 뭐 괜찮고요. 주봉도 꽤 지금 MACD 이평선도 지금 오르고 상승 중이고요. 월봉상에서도 아직 뭐 위로 올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은 실은 계속 이제 적자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선반영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뭘까요? 네. 한국 콜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 역시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 오늘도 어제도 그 금요일에도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코로나 시기 때도 매출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뭐 다른 종목들 보면 코로나 시기 때 매출이 뭐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한국 콜마는 코로나 시기에도 연간 매출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올 2022년 3분기 매출액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5.9%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41.6%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예상치 보면 연간 예상치를 보면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다 증가를 해요. 영업이익률은 약간 뭐 못 미치는 예상치가 나머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서 네. 뭐 그런 면에서 재무제표상에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현재 이 회사는 국내 이제 고객사와 특히 중국 고객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뭐 해외 모멘텀이 네. 좀 크지 않을까. 특히 네. 중국에 이제 개방하면 네.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참 좋은 여행 한국 콜마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보고 계신다. 박명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중국의 레이어포닝 관련해서 저희가 좀 탑픽으로 볼 만한 최선호 줄 어떤 거 좀 볼까요? 지금 방금 마지막에 한 한국 콜마를 한번 네, 한국 콜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차트를 좀 많이 봐요. 네. 차트 보면 오늘 가져온 종목들 다 좋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한국 콜마도 좋은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전 고점 뚫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전 고점 뚫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봉 이 MACD상으로도 보면 이미 이제 상승 기준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도 보면 이 MACD상으로 지금 상승 잡았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MACD상은 지금 상향 우상향 방향 잡고 있고 또 두 번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동향을 살펴보면 네. 지금 요 왼쪽 녹색 선이 외국인 보유 수량입니다. 계속 네.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하면서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상향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관도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끌이 매수라 그러죠. 기관과 외국인이 한꺼번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가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저는 네네. 이제 차트니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때 매수가 제시하고 이제 손절가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오늘 뭐 기본적으로 매수가 매도가 뭐 익절가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만은 먼저 한 가지 한번 제가 첨언한다 그러면 네. 저는 요 이평선 요 저항선 뚫렸을 때 또 오늘 혹시 매수를 했으면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우리 피라미딩 전법이라 그럽니다. 추격 매수하십시다 권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를 하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권해요.
보통 이제 손절가 잡고 우리 방송에서야 손절가 잡고 이제 익절가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 더 추가 매수해도 이런 종목들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주시죠. 예. 지금 매수가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하다가 지금 또 우리 시장이 밀리는 네. 그런 과정이라서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종가에 진입하기보다는 약간 뭐 조정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진입가도 좀 넓게 잡았어요. 4만 네. 500원에서 한 4만 1,500원 정도 밀리면 네.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쨌겠느냐 봤고요. 손절가는 3만 9천원, 요 선 있죠? 3만 9천원 정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절가는 사람 투자자 선이 다르겠는데 요 4만 1차적으로 4만 7천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 요 전고점 4만 9천원이나 4만 9,500원까지는 한번 뚫지 네. 않겠느냐. 상당히 리오프닝이 좀 중국이 좀 개방이 상대적으로 세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쌍끌이 매수하는 중이라. 그래서 한번 좀 네. 익절가도 좀 높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의 결국에 리오프닝 기조가 하나씩 하나씩 커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 콜마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실적도 성장하고 있고 수급이라든지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데일리온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